그 치매 어르신을 좀 케어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 같아요.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그 어르신 중심 케어죠. 사람 중심 케어를 얘기하거든요. 뭐 퍼슨 센터드 케어라고 해가지고 네. 사람 중심 케어로 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갈등은 항상 뭐냐면 케어자 눈높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타나요. 네. 케어자의 어떤 경험이나 본인의 어떤 지식 그걸 가지고 어르신을 케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대상으로 봐요. 아. 뭔가 아. 어르신 치매니까 너무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또 연세도 네. 많으니까 세상을 너무 많이 몰라 요즘 세상을 그래서 선생님은 어르신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은 요즘 몰라요. 옛날 방식, 어르신 방식, 어르신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항상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르신 중심 케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케어자 중심의 케어가 돼버리게 되면 네. 일단 이제 갈등이 시작돼요. 그럼 오래 못하죠. 그럼 어르신 입장에서 아, 저 사람 싫어. 싫어. 바꿔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자아가 강하신 요양보사님들이 있어요. 네가 맞아. 네. 신념이 강해서 네.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되게 난감해지는 거죠. 어르신도 난감해지고. 그걸 또 인정 안 하거든. 그러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중간에서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르신 중심. 어르신의 마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어르신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고, 어르신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어르신 눈높이에서 뭐가 소중하고, 무엇을 그러니까 아끼고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어르신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갈등이 덜 생긴다는 거죠. 네. 만약에 작가님께서 치매 판정을 받았다. 본인이 받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치매를 물론 이제 어느 전조 증상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거 학정적으로 치매 진단이 딱 나와 버린다고 하면 네. 상상이 당황스럽고 네, 그렇죠. 좀 멍할 것 같아요. 아, 나한테도 올 것이 왔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책을 쓰기 전에, 치매를 공부하기 이전에는, 네. 아까 좀 무섭지만, 막 영화 로망에서처럼, 아무 없는데 가서, 네. 그냥 죽는 게 맞을 것 같아. 아. 자녀들한테 피해 안 주고, 네. 가족들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없어지는 거? 네.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치매를 공부하면서는, 일단은 치매를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는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요즘에 뭐 커밍아웃 하고 네. 공식적으로 아 치매 있다 아 치매 있다 커밍아웃 하고 주위로부터 이제 커밍아웃 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 도움 받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다가 예를 들어서 뭐 행인을 만나더라도 제가 치매가 있는데 네. 집을 지금 못 찾아가겠다라고 하면 아마 그냥 두고 갈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물론 기존에 우리 뭐, 70 후반, 80, 90 어르신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책을 낸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걸 좀 저변화해서, 뭐, 좀 상식화한다. 치매 케어에 대해서 상식화해서, 네. 뭐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뭐냐, 일단은 수용하고, 네. 커밍아웃 하고 그 다음에 치료 이제 계획서를 이제 나름대로 좀 아직은 더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런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매 생활하는 그런 계획서를 작성하고 네. 그걸 또 자녀들하고 공유하고 또 배우자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는 네. 어찌 보면 이제 신체 노화도 같이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료 계획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네가 계획을 해서 우리 책에서 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많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콧줄 하지 마라. 이런 산소 호흡기 하지 마라. 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자녀들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그 보호자의 삶을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내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없고 너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 시설을 보내라. 그러니까 단계별로 초기 치매라고 하면 같이 네. 좀 살고 조금 도움을 받고 그런 단계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녀들하고 공유함으로 해서
자녀들이 나중에 아버님이 또는 예를 들어 이제 산소호흡기 의사가 이 얘기 하는데 자녀들도 고민되잖아요. 고민되죠. 예. 고민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 그래 우리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 이런 부분 같이 이야기하고 했으니 좀 더 부담을 덜 가지고 그래 우리 아버님 산소호흡기 하지 마세요. 네. 콧줄 안 하기로 하셨어요. 이렇게 그런 진로 계획을 자녀 세우고 자녀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케어하는데 자녀들이 좀 덜 부담을 가질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아. 수용하고 커밍아웃 하면서 도움 받아가고 네가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 할 수 있을 때는 사회로부터 도움도 받고 그 사회 일상생활 같이 이제 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와상 상태로 간다거나 할 때는 어떤 뭐 기관으로 간다든가 그런 도움을 받고 그래서 너무 자녀들이 나한테 얽매여서 본인들의 삶이 좀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또 진로 계획을 좀 짜서 자녀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치매 진단이 받는다면. 이제 아마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치매 환자 본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가까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치매 앓는 분이 있는 이런 분들이 가장 높은데 예, 예. 만약에 작가님 본인이 아니라 작가님의 이제 부모님께서 치매 이제 증상을 보이신다. 예,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좀 힘든 부분이죠. 사실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사할 때 돌아가시고 아, 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 네. 근데 제대하자면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치매가 만약 부모가 치매한다고 하면 아까 그 치매에 걸리는 당사자도 너무 힘들겠지만 네. 자녀들 역시도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는 고민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다음에 어르신들 케어해야지. 또 뭐 결혼하면 또 내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가정과 또 어르신들을 또 케어한다 그런 부분들 거기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한다고 하면 소통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초기에 소통을 많이 해서 치매 관련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끔은 뭐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뭐 가끔은 시간 내서 요양원도 한 번씩 가보는 거 건강할 같이, 때 같이 건강할 때 뭐 시설 구경도 하고 네네. 그 사람들이 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잘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도 주고 그런 준비들을 좀 사전에 되어 있으면 치매가 와서 좀 덜 당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친구들 주문하고 네. 만약 부모님이 이제 치매가 왔다고 하면 네.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제 논의를 할 것 같아요. 아까 네가 치매 왔을 때 어떤 수용과 커밍아웃과 어떤 치매 진료 계획, 뭐 전체적인 어떤 고령화에 따른 진료 계획을 세우듯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생각 어떠세요? 항상 부모님 의사를 저는 묻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바로 앞에서는 그래 하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뭐 어떤 학답을 절대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치매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번 이야기해주고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많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소통하면서 아버님이 아들아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자 라고 했을 때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부모여도 부모님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네.